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김정민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낱말의 뜻을 짐작하며 글을 읽는 방법과 글의 구조에 따른 요약하기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낱말의 뜻을 짐작하며 글을 읽어야 하는 까닭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뜻을 모르는 낱말이 있으면 글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따라서 낱말의 뜻을 짐작하며 글을 읽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낱말의 뜻을 짐작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낱말의 뜻을 짐작하는 방법. 첫 번째는 바로 잘 모르는 낱말의 앞뒤 내용을 살펴보는 겁니다. 앞뒤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이 낱말이 어떤 맥락에서 어떤 뜻으로 사용되었는지 알수 있거든요. 자, 낱말의 뜻을 짐작하는 두 번째 방법은 잘 모르는 낱말을 이미 아는 친숙한 낱말로 바꿔보고 이를 통해 문장의 뜻이 자연스러운지 살펴보는 방법입니다. 이 어색한 낱말을 친숙한 낱말로 바꿔봤을 때 문장의 뜻이 자연스럽다면 이를 통해 잘 모르는 낱말의 뜻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앞에서 낱말의 뜻을 짐작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으니까, 자, 이번에는 낱말의 뜻을 짐작하며 글을 읽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낱말의 뜻을 짐작하며 글을 읽기 위해서는 먼저 뜻을 모르는 앞뒤 상황을 살펴봐야 합니다. 앞뒤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낱말의 뜻을 짐작할 수 있거든요. 자, 낱말의 뜻을 짐작하며 글을 읽는 방법 두 번째는 해당 낱말의 뜻과 비슷하거나 반대되는 낱말을 넣어 뜻을 파악해 보는 것입니다. 낱말의 뜻을 짐작하며 글을 읽는 방법. 세 번째는 낱말을 사용한 예를 떠올려 보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뜻을 파악해 보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글의 구조에 따라 글을 요약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의 구조에 따라 요약하는 방법. 첫 번째는 글의 구조를 파악하며 요약하는 것입니다. 자, 글의 구조를 파악하며 요약하는 방법. 두 번째는 문단의 중심 내용을 파악하며 요약하는 것입니다. 글의 구조에 따라 요약하는 방법. 세 번째는 글의 구조에 알맞은 틀을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요약하는 것입니다. 글의 구조에 따라 요약하는 방법. 네 번째는 정리한 내용을 중요 내용이 잘 드러나도록 간결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낱말의 뜻을 짐작하며 글을 읽는 방법과 글의 구조에 따라 요약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앞으로는 낱말의 뜻을 짐작하며 글을 잘 읽을 수 있겠죠? 또 글의 구조에 따라 글의 내용을 요약할 수 있을 거라고 선생님은 생각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 공부한 내용 절대 잊지 말고요. 실제 생활에서 글을 읽을 때 적용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